지난 1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영등포구를 찾았습니다. 지역 내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주민과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한 건데요. 김병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영등포를 찾아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먼저 구청 1층 카페에 마련된 간담회장을 찾은 박 시장. 주민들로부터 지역 현안 등 다양한 의견 청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의 노숙인 정책을 이렇게 다른 지방 정부들이 따라 배워가지고 지금은 예컨대 대전이나 대구나 이런데도 잘하고 있대요. 그래서 오히려 서울까지 안 오게 되는 효과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는 조기령 영등포구청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신경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홍식, 김정태, 유광상 시의원, 고기판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구의원 등 지역 주요 인사들도 자리에 30여 분간 함께 환담을 나눴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등포 방문을 환영한다며 이번 현장 행정이 영등포 지역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구청장실을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하셨죠? 이번에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 영등포를 오시게 된 그런 걸 간단하게 얘기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등포 지역은 예전에 살았던 적이 있어 애정이 깊은 곳이라는 인사와 함께 열띤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는데, 특히 종로, 강남권과 함께 영등포는 서울시의 3대 핵심 구역 가운데 하나라며 서울시 발전을 위한 영등포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신풍역 주변 카페로 이동해 인근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영등포구를 끌림이 있는 도시, 사람 냄새 나는 역사 문화의 도시라고 칭한 박 시장. 주민들의 쉴새 없는 질문에도 시종일관 화기애애 하면서도 진지하고 적극적인 답변으로 박수를 이끌어내는 등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현장 소통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병태입니다.